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에 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정말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될줄 압니다. 자,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단어 자체는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았을 때, 그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 그럴 땐 자녀가 부모에게 지불한 게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할 때 표현하는 게 은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값을 지불해 놓고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아지 않은 것이니. 그죠?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거기에는 행위라고 하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은혜를 설명할 때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햇빛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우리가 비를 이렇게 해서 물을 공급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것을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피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나 내려주신다. 이게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은혜를 하나 더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을 말할 때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희생이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뭐죠? 조건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헌신의 결과로 얻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사례를 받는 거고요. 때로는 당연한 내가 노동을 지불한다든가 수고를 지불해서 받는 거니까 그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을 받는 거거나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구원을 은혜로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었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자,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게 뭐냐면 왜 인간은 그러면 이 특별한 은혜, 구원을 꼭 받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반적인 은혜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가? 뭐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어지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인간은 과연 행복하지 않는가? 인간은 반드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본래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99%는 99.9%는 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뭘 인간에게 영적 세계가 어디 있어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만 영으로 되어 있고 혼으로 되어 있고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인간은 반드시 세 분야에서 온전해져야 돼요. 육신적으로도요, 건강해야 되고 또 안락한 가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주가 인간에게 꼭 필요해요.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에 좋은 의복에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일부러 난 청빈하게 산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모를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인간은 육신적으로 좋은 음식 먹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일부러 늘 허름한 데만 가던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에 허락한 게 뭐죠? 에덴의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귀하게 다 맛있게 먹으면 되고 누리면 됩니다. 몸이 그걸 원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은 혼, 영적 세계, 아니 정신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가 충족돼야 돼요. 지적인 만족, 지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안 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 뭔가를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욕구가 있죠. 지적인 거 요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먹이만 주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괴롭히면요, 이거 인간이 미쳐버립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와 어떤 것에 대한 그 동기, 어떤 것에 대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전도 하고 꿈도 이루고 뭔가 얻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인간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묘하게 인간은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많은 걸 가졌는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독할 때가 있고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에 우리는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왜냐? 인간만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뭐 주변에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그러면 좋은 건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인간은 뭔가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뭔가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 인간에게 뭐라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된 그 순간부터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신이 자기를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아유 네 팔자가 나보다 좋다든가, 뭐 이렇게 짐승을 보면서 야 개팔자가 상팔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지금 상실한 거예요. 인간이 동물을 보고 부러워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동물과 인간이 비교가 됩니까? 동물은 식용인데 인간에게 그건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비참한 거예요. 어느 정도 짐승만도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욕이 그거잖아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게 제일 안 좋은 욕 아닙니까? 근데 내 존재 자체가 그래 버리면 안 되거든요. 나는 가장 피조물 중엔 존엄한 존재. 아멘. 그게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예요. 이게 인간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덴의 삶이다. 에덴 농산에 살겠다란 말이 뭐예요? 그래야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의 삶이 실제로 이렇게 누려져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지금 정말 에덴의 삶이 되고, 에덴이란 말이 환희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지금 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이 다 행복하다, 감사한다, 기쁘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피곤하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고통스럽지 이런 속으로 돼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런 게 가끔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가끔은 행복하다고 해요. 그러나 거의 내 부분의 시간과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인간의 삶을 고통의 바다다. 고해. 인생을 고해라고 설명까지 해요.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그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이 고통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너무 생각하면 생각해도 너무 머리 아프니까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결국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고통을 아직 잊어버려라는 얘기인데 잊어집니까? 안 잊어져요. 그래서 이 고통을 잊고 싶어서 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요. 고통스러운 사람 특징이세요. 무기력하게 자는 거예요. 왜? 자는 동안에는 고통을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잠 많은 사람 보면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잠 많은 게 아니에요. 고통을 잊으려고 자는 거예요. 두 번째, 술을 많이 먹어요. 술 많이 먹는 거예요. 고통을 잊으려고. 그래서 술 많이, 이게 술 장사는 절대 안 망해요. 인생은 어차피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술은 많이 팔리게 돼 있어요. 왜? 고통스러워서.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마약까지 손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어떤 도박에 빠지고 이게요, 도박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려고 하는 거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늘 화가 나 있습니까? 전 지나가다 사람들에게 보면은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게 참 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요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조심해,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클락션 돌리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 왜? 늘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스러운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된 원인이 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인생 문제를 근원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뿌리 문제라.
아주 이건 기초 문제예요. 아주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예요. 어디서부터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인 세계와 분리되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인간이 육신적인 게 없어도 고통스럽고요. 정신적인 인간이 정신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게 돼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치 그 빙산처럼요, 인간의 문제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훨씬 강한 것처럼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다. 이걸 우리가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이 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근데 그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태가 뭐냐? 어딘가 결핍되어 있고 상처 속에 있고 뭔가의 깊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시작됐느냐라는 거예요.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삶에서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만 어떻게 조금 하면 인간의 행복, 그게요,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때 그 잠깐의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꾸 갈수록 태산이란 말을 하잖아요. 첩첩삼중입니다. 문제는 계속 벌어져요. 마치 파도가 계속 치듯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제가 안 올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사소한 것도 다 내게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들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누구의 시선만 봐도,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가서 팼어요. 왜 팼냐 했더니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 눈빛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눈빛 하나도.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전화, 옛날에요, 지금은 다 핸드폰 들고 있지만 옛날에는 전화박스에 전화 오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전화하려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동전을 계속 놓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려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 잠깐의 시간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문제가, 그에게는 죽일 만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자기는 큰 문제라고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이길 힘이 내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으로 겪게 되는 거,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요, 모든 것이 나에겐 다 장애물이 될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에 잡혀버렸어요. 잡혔는데 어디에 잡혔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굉장한 메시지가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그게 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완벽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분명히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화 됐느냐?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그걸 기대합니다. 네가 노력해봐, 너 참아봐. 자꾸 누군가에게 굉장한 요구를 하는 게, 그 기준이 뭐냐?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안 돼? 왜 해봐? 노력해봐.
너 게을러서 그래. 그럽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한테 힘내, 용기내, 그러면 된다고. 안 됩니다. 힘낼 힘이 없는데. 노력할 힘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뭘 할 수 있는 그 근본적 힘 자체가 늘 소진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이 사단의 메시지에 잡혀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붙잡고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내가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힘쓰면 뭔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넌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됩디까? 본인은 노력하면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보좌의 힘이 오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왜 하필은 머리입니까? 머리가 뭐죠?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게 머리 아닙니까? 근데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보다 사단 하면 형체로 생각해요, 형체. 사단 어떻게 생겼습니까? 형체로 생각해요. 사단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단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은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막 격분하고 또 어떤 것을 볼 때 화가 나고 어떤 것을 체험할 때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게 이미 들어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 기준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실망하고 그 기준 가지고 보니까 속상하고 그 기준 가지고 들으니까 상처받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겁니다.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답, 완벽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겁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로 믿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잘 믿을 것.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던 그 지금부터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돌아다녔어요. 예루살렘도 돌아다니고 막 다녔어요. 예수님 보고 다 믿었던가요? 아, 믿었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믿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당신의 계시를 어디다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문제를 착각했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엔 하나님이 굉장한 계획이 있는데,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굉장한 기회인데, 갈등은 갈등이 아니고 이거 굉장한 갱신의 시간표인데 내가 속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메시지 전쟁이에요. 누가 나의 인생의 메시지를 먼저 잡았느냐. 왜 무기력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준 생각, 마음, 이걸 바꿔내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속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무너질 겁니다. 메시지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셨죠?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이 됨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끊임없이 한 것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계속 생각 바꾸게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는요,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진짜 기도가 뭐냐? 진짜 응답이 뭐냐? 계속 메시지를 넣어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에 충격받지 않고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도 얼마나 기가 막히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이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 메시지, 그 내용을 붙잡고 살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국률의 대상이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국률이 여기고 불쌍이고 도와줘야 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발등 찍혀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지키지도 못할 맹세 하지 말라. 제가 결혼 전에 맹세를 엄청 했어요, 부인한테. 하나도 못 지켰어요, 지금까지. 거의 잘 안 돼요. 마음은 있지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국률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이 큰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한다라는 게 뭐예요?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메시지가. 그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가 너를 부족한 걸 다 채워줄 거야.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다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와? 사단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여야 새 힘을 얻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나머지의 연약함, 부족함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을 애당초 믿지 않았어요. 안 믿습니다. 부모님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갈 때 그 아버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연약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 그 아버지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 똑똑한 이세도.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었던 아버지 힘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도 부담돼요. 마음을 잊으면 못해줍니다. 부담됩니다.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아예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서로 자유롭고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메시지가 잘못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우리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그런 얘기세요. 내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서 바뀌느냐?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삶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나의 부족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연약함을 뛰어넘을 힘을 생겨요. 그때부터 문제가 안 돼요. 그 전에는 모든 게 상처였어요. 신기할 정도로요. 내가 그렇게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막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문짝도 많이 걷어찼어요. 이 화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화. 뭔 얘기만 들으면 화가 나.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모욕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가 내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참,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그 감정을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컨트롤 안 돼요. 막 열이 나. 은혜가 임해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딱 내 인생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야 돼요.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못합니다. 종교는 기준이 뭐냐? 인간의 노력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다 하겠다. 이게 종교의 가장 핵심적 틀이에요. 그 틀에 빠진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다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 말이 나에게 아주 불필요하고 굉장히 불편한 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종교는 근본 뿌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물질이면 다 되고 성공하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틀입니다. 그것 가지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이었던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지금도 가끔 유대인의 상술, 뭐 유대인의 교육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의 인생관은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노예, 포로, 속국,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헤맸어요. 그들은 일곱 번의 큰 재앙을 맞아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착각했어요. 이게 왜 오는지. 우리가 덜 노력해서, 덜 열심히 살아서, 더 열심히 살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고 진짜는 내 노력이에요.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수용이 되겠어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복음이 안 믿어져요. 절대적으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거북을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이 은혜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로 들립니다. 마치 그 공짜 같고.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 어마해서 내가 지불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보고 돈을 내서 공기를 다 사 먹으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다 지불하고 태양을 돈 지불하고 받으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불할 만큼 그 가치,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먹는 것, 배부른 것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이렇게 오해했어요.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은혜인 것이고요. 특별한 은혜는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 가지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 구원이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건 가장 큰 은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뭐라고 얘기냐면 이 지혜는, 이 영적인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13장 17절은 많은 선지자들과 많이 의롭다 하는 자들도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고 싶었고 듣는 것을 듣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다. 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느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그러면 다른 바퀴를 열심히 달린다고 되느냐? 노력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함을 주시느니라. 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안 임하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허락되어야 이 영적 세계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겠죠. 성경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38절은 이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냐면 너희들의 수준으로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어떤 상식 가지고는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34절, 35절, 36절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알려줘요. 첫째입니다. 뭐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세계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면요,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어떤 착각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하면 난 다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무능을 인정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최초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뭔가 하면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를 절대 경험을 못할 겁니다. 자신이 뭔가 다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알 것 같다라는 사람들,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바탕 자체가 마치 씨로 말하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말하면요, 돌짝 같고 길가 같고요,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고.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최고의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요. 나라는 창세기 3장이 가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돼. 내가 노력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게 은근히요, 영적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강하게 붙잡았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란 말이 잘난 척한단 말이 아니에요. 교만의 영어로는 셀프 엘리베이션이에요. 나를 스스로 높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난 내가 노력하면 돼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유대인이 그랬거든요. 난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주옵소서. 이게 자존심이 없다. 여자가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굴하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것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 만큼 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저는 부족한 사람, 나를 인정했다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한테 가서 부스러기 달라고 하는 건 비굴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여인이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나오냐, 이래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아주 되게 도던지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 기가 막힌 얘기야. 제가 할 거 다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개뿐이 계세요. 만 가지도 부족하지. 그런데 하도 자기가 완벽하다고 하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 한 가지가. 근데 그 한 가지가 사실 만 가지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나를 낮추는 자.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5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있더냐? 지불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어떤 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거예요. 지불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인 다음에 어느 수준에 이른 다음에 신앙생활한다. 이것이요 굉장히 착각입니다.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예요. 내 연약함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뭘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전능하신 분은. 나는 주께 드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로 사랑으로 나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지불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36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주께로 왔다가 주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뭔가를 막 미련을 둔다? 그래서 은혜를 못 누르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모든 게 주의 은혜예요. 우리는 진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주님 앞에, 주님께 왔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 사는 동안에요,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내세를 보장하고 있다.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네라.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결국 주님에게 가는 거니까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이요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의 권한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 베풀 자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도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 은혜가 임하도록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가 은혜 입을 때가 된 거예요. 그가 은혜 입을 자가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에 인생이 바뀌어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 됐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옆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많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70군데의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70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산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을 갖다 두세요. 내 돈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내 사는 모든 경제의 목적은 어디냐? 이 은혜를 베푸는 데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넣어줄 줄 믿습니다. 이유 있는 경제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경제 언약은 아무나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돈 벌려고 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한테 왜 돈이 필요한가? 저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돈을 100억을 주시면 막 100억을 주십시오. 하나님 막 그랬거든요. 근데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 내가 오늘 100억을 나한테 생겼다 하자. 이 돈 어디다 쓸까 했더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빚 갚는데 자녀도 키우는데 뭐 하고 그러니까 한 5억은 은행 이자 은행에 넣어놓고서 이자 먹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니까. 그때 내가 아는 거야. 하나님 이래서 나한테 100억을 안 주는구나. 은행에다 이자 넣고 이자 먹고 있으면 그 사람 망하거든. 돈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나한테. 그때 아는 거야.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왜? 언약도 없는데 무슨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타락의 조건이지. 그때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경제 받아야 할 이유부터 깨닫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후대를 세워야 되는 게 이해됐어요. 교회를 세워서 왜 후대들을 세우고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돼. 이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제가 규모가 생각이 든 거야. 아, 하나님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더 많은 경제를 하나님 내게 부어줘.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237을 살릴 미래를 놓고 우리의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의외로요 렘넌트들 왜 공부합니까? 라고 묻고 왜 저기 산업을 하려고 하고 돈 왜 벌입니까? 물어보면요 주저주저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미래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히 있게 언약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미래 경제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빛의 경제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굳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굳이 나한테 주어서 그거 제가 감당도 못할 건데 언약이 명확해야 돼요. 언약이 뭘 한다 이전에 내가 어떤 언약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 이유가 뭐겠어요? 왜 내게 건강의 은혜를 줬고 내게 이 복음 듣기에 했고 왜 나에게 축복을 누리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을 먼저 잡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은혜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갈보리산의 언약도 알고 감람산의 언약도 알고 마가다락방의 축복도 압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237 다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표도 분명해요. 과정에서 뭐 할 거냐? 이 과정에서 우리가요,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일 감당하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자.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교회 이 공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할 때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렘넌트들을 앞으로요,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이제 쉬는 날이 올 겁니다. 곧 이제 4일 근무제가 될 거예요. 3일 동안 뭐 하겠냐? 이 시간 뭐 할 거예요? 학원만 보낼 겁니까? 이 시간 애들에게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고 시대 살릴 리더로, 서밋으로, 지도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훈련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이요, 사랑에 빚진 자요,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전 돈이 없는데요. 돈은 은행에 엄청 많아요. 우리 장로님 은행에 가면 돈 많죠? 금고 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가 없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은 없어서 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건 좀 헛된 꿈 꾸는 거예요.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그걸 주는, 그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돼요. 오늘 우리 새로 언약을 잡읍시다. 사랑에 빚진 자로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뭐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두고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장 행복하고 축복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다 가시는 전도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